내용은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자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다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어떤 미적인 관점에서는 과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 아까 자연 과학이 미적인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선생님 보세요. 그 폭포가 있으면 지금 나온 게 폭포가 있으면은 폭포의 형성 과정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니네들이 그 폭포를 봤을 때 느꼈던 그러한 감정 웅장함이나 빗물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미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연을 심미적인 또는 미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요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이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일단 여기서 account for 빨리 밑줄 거보세요. 그럼 뭐뭐에 해당하다, 설명하다. 선생님이 설명하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그죠? 설명하다. 일단 갑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cannot account for,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correct를 쓸 거냐, correct를 쓴데, ascetic에요. ascetic의 형용사 표시 봐봐.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가 되겠지? correctly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니 아니 미안하다. 이거 아니겠다. 이거 아니다. 자, 정확한 미적인 심미적인 감상을 해서 이거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가 정확한 심미적인 설명을 이렇게 가야 돼요. 심미적인 설명을 또는 appreciation 이해라고 돼도 되고요. 여기서는 감상이라고 책에서는 감상이라고 되는데 선생님이 이해라고 해석했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정확한 미적인 이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자연에 대한 미적인 걸 할 수 없습니다. 벌써 이제 전제 조건이야. 과학적인 지식이 정확하게 심미적인 appreciation 이해나 또는 감상을 자연의 감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빈칸 추론 문제였었던 건데 과학은 사이언스는 레프레젠티브 나타내다죠. 나타냅니다. 자연적인 그 사물들을 나타냅니다. 에즈 뭐로써 보여줍니다. 뭐로써? 그 어떤 한 종의 클래스 분류에 속하는 요소로다가 멤버 구성원으로다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적인 클래스의 구성원으로서 그 각각 자연적인 객체들 폭포나 분화구나 태양들을 그런 식으로다가 자연적인 객체로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이해를 어디에다가 미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레더 댄 그렇다기보다는 에즈 동그라미 치고요. 각자로 봅니다. 뭐뭐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엔타이틀로서 자 엔타이틀이 무슨 엔타이티구나 엔타이티가요 독립체라는 표현입니다. 독립체 개별적인 독립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어떤 부류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요소로서 구성원 요소로서 과학적인 요소로서 그 사물들을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여기서 딱 봤을 때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좀 힘든데 일단 선생님이 아까 전제 조건을 깔았던 게 뭐냐면 과학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우리가 그걸 봤을 때 느끼는데 미적인 관점에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나온 대로다가 구성원으로서 보기 때문인 거지.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갈게요. 두 번째 그 과학에 근거한 기초한 접근법은 클라임 주장합니다. 자 과학적에 근거한 주장법이니까 심미적인 관점은 아닌 거야. 데디아를 주장합니다. aesthetically 심미적으로 관련된 미적 관련된 미적으로 관련된 그 프로퍼티 저 프로퍼티 밑줄 보세요. 프로퍼티 특징이야 특징. 이런 기본적인 단어 모르면은 니네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 미적으로 관련된 특징 특성들은 아 오니 오직 도즈 이러한 특성뿐입니다. 대부터 가려올게요.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와서는 안 되겠죠? That 모든 그 요소들이 멤버 요소들이 구성원들이 자연의 자연적인 이때 카인드는요 종이라고 봐야 돼. 자연의 종의 요 모든 요소들은 each other 서로서로랑 뭐합니다? 공유합니다. 그치 share가 되겠죠. 서로서로와 서로서로 자연종이 아씨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심미적으로 관련된 특성들은 오직 특성뿐입니다. that 어떤 특성이야? 모든 요소들이 자연종을 서로 뭐하는? 공유하는 특성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겠지. 하지만 it is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지금부터 이제 반박할 거야.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는 do not experience,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종들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로서 이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가 되겠죠. 오히려 but 뭐로 경험합니다? as 뭐뭐로서가 되겠죠. and에 걸려서 개인적인 오브젝트로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우리 쉬었다 가자. 형광펜 들어보세요. 잠깐 쉬어봐봐. 자, 1번의 두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은 자연은 represent object member, 여기서부터 미쳐볼게요. as member of specific class, 클래스에 동그라미 치고 as member of specific, 구체적인 어떤 클래스의 구성원으로서 이 말하고, 그 밑에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요 more member natural kind 미쳐봐. 그리고 그 밑에 species 밑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species. 클래스, 카인드, 스피시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종이란 뜻이야. 종. 구별된 거.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종으로, 자연적인 어떤 종으로, 그리고 종으로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인데 이 종으로 보는 거는 누구의 관점인 거야? 과학의 관점인 거야. 지금 밑줄 긋은 거는. 무슨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거. 또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형광펜 밑줄 볼게요. 개별적인 엔타이티 밑줄 거보고요. 그리고 3번 문장에 individual object 밑줄 거봐. 그러니까 즉 엔타이티를 선생님이 아까 독립체라고 해석을 했고 오브젝트는 또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대상 또는 개체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별로 하는 건데 얘네들을 원래는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한 거는 과학의 관점이 되는 거고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거는 미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미적인 관점에서의 자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이런 미적인 관점을 해석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 자, 일단 가볼게요. 아, 몰라도 이따 다시 한번 또 보자고. 정리할 때 다시 갈게. 3번부터. 하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종으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개체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separated 되어질 때, 이때 as는요 때라고 적자, separated 분리되어질 때 into 뭐라고 나눠졌냐면 개별적인 오브젝트, 자연현상 또는 자연적인 경험들을 개별적인 오브젝트, 개체로서 객체로 분류가 되어졌을 때 그 자연은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미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미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 뭐야? 개별적인 오브젝트가 되었을 때지. 그게 나눠졌을 때지. 대부터 가로 열고요. 어떤 특징들? 지금 프로퍼티에 s가 있으니까요. 복수로 보는 거예요. are not entailed가 되겠죠. entailed. 자, 인테일하게 되면 수반하다, 동반하다라는 표현이야. 수반하다, 동반하다. 우리가 배웠던 어컴패니 정도로 보면 되는 거. 어컴패니. 어컴패니, 동반하다, 수반하다. 그래서 동반되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묘사에 의해서 동반되지 않는 이러한 미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4번 옆에다 적으세요. 4번 옆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이 심미적인 특성을 가지는 조건. 자연이 심미적 특징을 가지는 조건. 자연이 심미적인 특징을 가지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어떨 때? 과학적인 설명에 의해 수반되지 않는 심미적인 특성을 가지고 분리가 되어질 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요. 4번 문장이 지금 이제 조건이 나온 거고 이제 5번 문장,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제 하나 나왔는데 이 5번 문장이 좀 길어 보여.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해석하는 데까지만 끊어서 해석하면 돼요. 자연적인 과학은 can explain, 설명은 자연과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네모치면 되겠지. 예를 들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포메이션, 형성을 of waterfall, 폭포의 형성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It has nothing. 이렇게 되겠지. It has nothing to say. 말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말할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To say. 말할 것은 없어요. About our experience of majestic Victoria Fall. Majestic 하면은 majestic이 무슨 뜻이야? 장엄한, 웅장한. Victoria Fall, Victoria 호, 그 저기 폭포에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연 과학에 대해서는 폭포의 형성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장엄한 웅장한 빅토리아 폭포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있다 없다.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끊어주세요. 이것을 봤을 때 보여줬을 때 At sunset. 아, 일몰에 빅토리아 폭포를 우리가 봤을 때의 그 장엄한 폭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의 빨간색, 이건 동격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선셋이 빨갛고 그리고 오렌지에 무수하고 그리고 엔드세모 치고 캡티베이트 하면 매혹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캡티베이팅, 매혹적인. 아, 이 폭포에 빨갛고 노랗고 무수히 많고 그리고 이런 매혹적인 일몰에 보여졌을 때 빅토리아의 우리의 경험에 대한 웅장한 빅토리아의 경험에 대한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니. 뭐가? 자연과학은. 즉, 이때는 즉 정도로 볼게요. 지올로지는요, 지질학이야. 지질학은 can explain, 설명할 수 있습니다. Of the, 나, 이거 뭐요? 이거 뭐야? 고로 크레이터? 이거 뭐야 이게? 몰라 일단. 탄자니아에 있는 크레이터가 분화구예요. 여기에 분화구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ot is 이것에 아닙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요. 번 나시지. 자 번 나세 네모 치고요. 밑에다 내려봐. 이렇게 내려봐. 화살표로 내려봐. 번 나세 네모 치고 내려와봐. 이건 뭐냐면 번 낫은요 앞에 있는 문장을 대신해서 받은 거야. 그래서요 앞에 있는 문장에 이렇게 적으세요. But cannot, but cannot explain. 그래서 can하고 explain이 설명된 거야.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요? 한서 무슨 말인지 됐어? 어? 이것에 고통스럽고 왜 고통스러운 나도 여기서 나는 다른 데서 헷갈린 게 아니라 이게 헷갈렸어. 탄자니아의 분화를 봤는데 이것에 고통스럽고 그 브레스 테이킹 숨이 멎는 그 아름다움 고통스러운 아름다움이래. 그 선라이즈 일출이죠. 이번엔 일출에서의 고통스럽고 숨이 멎는 그 아름다움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포그 그 안개 천천히 리프팅 올라오는 이 되겠죠. 리프팅 Above the crater. 그 분화구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포그. 태양, 그, 일출의 아름다움. 엔드세모 치고요. 그리고, alone. 한 마리에, 이거죠. 한 마리. alone 하면 한 마리가 된 거. alone이 아니라 alone이에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야. 한 마리에, 히포 위쪽으로. 이게 하마입니다. 하마. 히포포테노머스 하마. 그 한 마리의 하마인데 다크 어두운 하마 그리고 무거운 하마 in the lake 그 호수에 무겁고 어두운 하마 한 마리 크레이터 위로 올라오는 천천히 올라오는 안개 태양의 숨이 멎고 고통스러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번나세 can explain. 자, 이 글의 요지는 뭐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경험을 심미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야씨 쪽팔리게 이게 나와서 이거 어떻게 좋죠? 자 여기서는요 제목부터 적자 제목 34번 옆에다 적으세요. 자연과학은 심미적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음. 자연과학은 심미적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음.
됐지? 자, 형광펜 들어볼게요. 초록색 형광펜으로 다시 칠해볼 건데 어딜 칠해볼 거냐면 아까랑 좀 비슷하게 칠할 겁니다. 비슷하게 칠할 거야. 요 마지막 5번 문장에서요. The formation of a waterfall. The formation of a waterfall. 폭포의 형성. 이거는 뭐로 본 거야?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구체적인 어떤 부류의 요소로서 본 거지. 그리고요, 그 밑에, 그 밑에 셋째 줄에, 5번의 셋째 줄에 보면은, formation of the, 요거, crater, 탄자니아에 있는 이거. 탄자니아 분화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어떤 종류의 요소로서 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이제 이번에 또 다른 형광펜으로 밑줄 긋 거예요. 어디 밑줄 긋냐면, 우리의 경험. 두 번째, 5번에서 보냐. 우리의 경험. Majestic Victoria Fall은 뭐가 되는 거야? 개별적인 개체로서 본 거지. 개인의 개체로서 본 거지. 그리고 고통스럽고 수미적인 아름다움, 썬넷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뭐로 본 거야? 개인적인 경험,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번은요, 조금 그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제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목. 제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요약 문제로 보게 될 수, 요약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약 문제. 요약 문제는 뭐 그거 되겠지. 과학적인 지식은 자연에 대한 감상을 설명할 수 없다. 감상, 우리의 이해를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심리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를 이 정도로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또 니네들이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내용 위주로만 좀 했는데 내용 위주로 했는데 이 문제도 좀 좋은 문제예요. 선생님이 볼 때는요. 선생님이 볼 때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35번. 35번에서는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자, 35번은요, 그 휘계라는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와 또는 그 안에 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그 안에 내포된 의미들을 더 탐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제목 문제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무관한 문장 찾기로 문제 나왔었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좀 갈게요. 자, 휘계는, 휘계라는 이 단어는, 콤마콤마 동그라미 칠게요. 콤마콤마. 덴마크로부터 온 단어인데, 단어 용어인데, comes from이 되겠죠? 덴마크로부터 온 유래한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휘계라는 것은 is, 뭐뭡니다? is의 동사 표시, 뒤에 보스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non, 명사이면서, and verb, 동사입니다. 아, 명사고, 그리고 동사 둘 다 되고, 그리고, does not 이렇게 돼야겠죠.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번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nto English 영어로다가 직접적인 번역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한 단어로도 만들 수 있지만 직접적인 번역이 안 된대요. 한수야.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단어는 would have to, would 아마도 have to be 될 겁니다. 코지니스가 될 겁니다. 코지니스는 아늑함이야, 아늑함. 영어로다가 번역했을 때 가장 가까운 단어가 코지니스라는 단어가 될 텐데, 하지만, doesn't really do. 됐습니까? 자, 두 밑줄으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야, 지금요, 선생님이 두는 뭐라 그랬어? 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있다 그랬어? 여기서는요, do it justice 하면요, 그 의미를 뭐 충분히 뭐 담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두의 동그라미 치세요. 두 자체에 충분하다는 뜻이 있어. 충분하다. 두 자체에 충분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아늑함이 있지만, 하지만 doesn't really do. 진짜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스티스는 뭐 그 정의라는 표현인데 이게 왜 이게 이걸 어떻게 묶어서 해야겠지?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가. 두 저스티스 정당하게 다루다 올바로 평가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it's justice 이렇게 갈게요. it's justice. 이것을 정당하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을 뭐로 해석하라고? 충분하다. 책에는요, 두 저스티스에서 이걸 수거처럼 니네들 보여주고 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두에서 끊어서 해석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늑함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자, while. while은 여기서 뭐뭐하는 동안의 정도로 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휘계가 is centered, 뭐뭐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cozy activity, 아늑한 활동들에 대해 중심이 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땐 하지만이 되겠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포함합니다. 정신적인 상태도 포함, 상태를 포함하는데, of well-being, 행복의 상태를, 정신, 행복의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투게더 있어, 함께 있음의 정신 상태도 포함하게 됩니다. 한글로, 이거를 영어로 만들었을 때, 이런 다른 다양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가장 가까운 건 코지니스지만,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접근입니다. 투, 의도적으로 뭐 하는 접근이야? 의도적으로 투 다음에 뭘 써야 될 거야? 뭐뭐에 대한 접근이니까 이때 투는요 전치사 투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ing가 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접근법입니다. intimacy, intimacy가 뭐였는지야? 친밀, 그렇지. 친밀감. connection은 연관성 또는 소속감. and 세모치고요, 따뜻함. 뭐를 가진 따뜻함?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함과 연관성 그리고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체적인 접근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치는 휙이라는 그 단어의 전체적인 접근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른 뜻을 이런 그 아늑함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지. 우리가 휘계를 할 때, 우리가 휘계할 때 우리는, 자, 휘계 이제 메이크 만듭니다. 휘계할 때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들어요? 결정을 하는 거야. 어떤 결정? 의식적인 결정. 명사 꾸며주는 건 아니거든요. 명사 꾸며, 디시는 명사잖아요. 의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뭐 하는? 찾는, to find가 되겠죠? 기쁨을 찾는 의식적인 결정을 만듭니다. 합니다. In the sample. 샘플팅, 간단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기 위한 결정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팅, 촛불을 켜는 것은, 엔드 세모치고요, 술을 마시는 것은, 와인을 마시는 것은, 가까운 친구들과 마시는 것, 이후부터 가로 열고요, 와인까지 가로 닫자. 그러니까 네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까운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촛불을 켜는 것, 또는 엔드 5월 세모치고요, 그리고 스프롤, 이게 무슨 뜻, 스프롤이 무슨 뜻이냐면은 쭉 펴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블랭켓, 블랭켓은 담요인데, 담요에다가 여기서 뭘 핀 거야? 아웃이니까는 뭐 다리를 피다가 될까? 담요 위에다가 다리를 피는 거. while 뭐 하는 동안에? having a relaxing picnic, 가지는 동안에, having a relaxing, 맞아요. having 가지는 거, relaxing 편안한 소풍을 가지는 거, 공원에서. A circle of your loved ones,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circle, 무리를 지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와 함께 공원에서 편안한 숙행을 가지는 동안에, summertime, 여름에, 이런 것들은 can,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휴게가 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휴게의 기초적인 예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거 원래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로 나왔었어요. 일단 제목부터 적을게요. 제목. 제목. 덴마크어 휘계가 가지는 많은 의미들. 아늑함에 가깝긴 하지만 그 아늑함 갖고는 충분히 표현했다, 표현하지 못했다.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그 충분하지 않은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는 지금 뭘 설명하자면, 아늑한 활동, 행복함, 친구들과의 단란함, 그리고 공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한 거야? 휘계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어요? 이거 우리 영균이 왔으면은 2기 2 이랬겠네. 2기 2기지. 그죠? 이래 주니까요. 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긁게요. 어디 밑줄 긋냐면 일단 2번에 코지니스 밑줄 긋고요. 일단은 3번의 코지 액티비티, 이게 사전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나오죠. mental state of well-being and togetherness. 그러니까 함께 있음 또는 행복의 전신적인 상태. 친밀감, connection, warmth with ourselves and those around us.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 자신 간의 따뜻함과 연결성과 그리고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코진이, 저기, 지금 휘계고. 그 밑에 기쁨을 찾아내는 것. To find joy. To find joy. 6번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여기서 이제 6번 문장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야. Writing. 촛불을 켜는 거. Drinking 하는 거. 그리고, sprawling. 그 다리를 쭉 펴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having 가지는 거, 피크닉을 가지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개야? 촛불을 켜고 와인을 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시고, 자, 한동안 못 봤던 친구들과 함께 마시고, 담요에 쭉 피고서는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can, 요놈이 동사가 되는 거야. 요놈이 동사야. 그래서 writing, drinking, sprawling, 그리고 having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지? 사실 주어는 뭐 여기까지만 주고 스프롤링까지만 주어긴 한데 여기 걸려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여기까지 쳤는데 일단 can be 될 수 있습니다. 휘계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좀 할만했어 안 할만했어? 요건 할만하죠. 요건 할만하죠. 휘계의 다른 의미니까요. 그래서 휘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휘계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또는 표면적 의미보다는 더 다른 깊은 뜻이 더 많은데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란 얘기 알겠어요? 오케이 30 자, 36번 볼게요. 36번은요, 그 인쇄 대중 매체의 어떤 그 퍼짐으로서 나타난 영향들이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1800년도 후반 동안에, 1800년대 후반, 1800년대 후기에 올라와 있어? 프린팅은 비컴 되었습니다. 더 싸게 되어지고 더 빠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프린팅은 되었습니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되었다는 얘기는 일단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여기서 적으세요. 인쇄술 발달.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더 싸지고 그리고 더 빨라졌습니다.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이끌었습니다. 리드 투 초래했습니다. 폭발을 초래했습니다. 익스플로이션 폭발을 했습니다. 인 어디에서의 폭발? 뉴스페이퍼와 그리고 매거진의 뭐 많은 뉴스페이퍼를 폭발시킨 거야.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거야. 수가 되겠지. 그럼 더가 돼야 되겠죠. 어가 되면요. 어 넘버 오브 하게 되면은 많은이라는 표현이고요. 많은이고 더 넘버 오브 하게 되면은 더가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넘버 오브는요. 앞에 있는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더 넘버 오브는요 뒤에 있는 오브 플러스 명사가요 오브 명사가 앞에 있는 멤버를 넘버를 꾸며줘요. 그래서 뉴스페이퍼 신문과 그리고 매거진의 숫자를 폭발시킨 것을 초래했고 엔드셈을 치세요. 그리고 이미지의 사용인데 증가된 이미지의 사용이 되겠죠. 증가된 이미지의 사용. 그 이러한 퍼블리케이션, 출판물들에서의 증가된 이미지 사용, 증가된 이미지 사용과 잡지와 신문의 수에서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됐지? 그러니까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신문과 잡지가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증가되었다는 얘기네. 이해됐습니까? 자, 1번 문장은요. 일단 배경이 나왔고요. 포토그래프 as well as 네모 칠게요. Be as well as A야. 벌써 나온 거야. 우드컷이나 우드컷은요 목판하고요. 그리고 engrave는요 판화입니다. Of them. 그들 중에서의 그 판화와 그리고 우드 목판화뿐만 아니라 또한 사진도.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야. Be as well as A니까 사진도 나타났습니다. 됐습니까? 야 잠깐 호성이한테 물어볼게. 호성아 넌 답지가 없으니까. 얘가 사진이 딱 나타난 거야? 나타나게 된 거야?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러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야. 저지랄하잖아. 내가 나타나다는 무조건 동사, 저기 뭐야, 수동태를 쓸 수 없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저지랄하잖아요. 저지랄. 아니, 이게 한두 번 하는 거냐? 뉴스페이퍼와 그리고 매거진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사진이 뉴스페이퍼와 매거진에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누구네? 자 증가된
더 증가된 일이죠. 그 수는 뉴스페이퍼와 매거진의 그 증가된 수는 크리에이트 만들었습니다. 그레이터 더 큰 더 많은 경쟁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됐어요? 드라이빙 하면요 몰다 유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도하다라고 적었어요. 유도하다. 그리고 유도했습니다. 몇몇 신문들을 페이퍼 신문입니다. 신문들을 유도하다는요 오형식 동사죠. 뭐뭐 하도록 유도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써야겠죠. 프린트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뭐뭐 하도록 투프린트 하도록.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눈으로 빨리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 이거 뭐야? 살라셔스? 살라셔스가 뭐요? 외설적인. 외설적인 기사들을 프린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왜? 경쟁이 심해졌으니까. 그리고 to attract 뭐 하기 위해서? 독자를 끌기 위해서 외설적이고 야한 기사들을 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경쟁들이. 이러한 옐로우 저널리즘은 여기 네모 치세요. 옐로우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십거리를 좀 많이 싣고 그리고 이제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싣는 거를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옐로우 저널리즘은 때때로 테이크 취했습니다. 형태를 취했습니다. 가십의 형태를 취하기도 했는데 그 공공의 피규어 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이라고 적으세요. 공인 연예인들 연인에 대한 가십거리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about 누구에 대해서 그 소셜 리트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사교하는 사람들인데 사교계의 인물들이래요. 후부터 가로 열고요. 컨시더도 생각되어지는데 그들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프라이드 피겨. 그 개인적인 인사라고 사적인 인물로다가 자신을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교계의 인물뿐만 아니라 공인들도 했고요. 앤드 심지어 또 누구도 했단 얘기야. About those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About those who 어떤 사람들? One part of high society 상류 사회의 부분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인데 But 하지만 상류 사회는 아니지만 But 하지만 Had found 발견되어졌습니다. 뭐라고 발견되어졌던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이 댐살들 자신들에 대한 인볼브는 포함시키다고요. 연루된이 되겠죠. 인볼브드 인하면 어디어디에 참여된 스캔들, 범죄, 비극. 아, 그러니까는 범죄나 비극이나 스캔들에 포함된, 연루된 그 자신들을 발견하고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류사회는 아니지만 이런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서 스캔들이나 범죄나 비극적인 게 연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됐습니까? 대부터 가로 열고요. 저널리스트는 생각해. Would sell paper. 뭐라고? 저널리스트는 기자죠.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 뭐 할 거라고? 잘 팔릴 거라고. 그래서요. 여기서도 여기 가로 열어봐. 저널리스트 가로 열고 소트 가로 닫고 이렇게 동사가 나열될 때는 생각하고 믿고 판단하고 상상하는 것들은 삽입이라 그랬죠. 저널리스트 소트는요 삽입입니다. 삽입. 그 비극이 어떤 비극? 아마도 잘 팔 거야. 신문을 잘 팔 수 있는 비극이 되는 거야. 저널리스트 솔트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기에 신문을 잘 팔 수 있는, 잘 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비극, 범죄, 스캔들에 연루된 고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런 연루된 사람들, 그리고 사교적인 인물들, 그리고 공인들의 과십을 취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마지막 5번 문장이에요. 과십은 worst cause of course는 네모 칠게요. 물론 과십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Nothing new.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thing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가 뒤로 간 겁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뭡니다. 매스 미디어의 뭐였습니다. 증가는 in the form of widely distributed 널리 퍼진 신문과 잡지의 어떤 형태로다가의 증가는 민트 의미했습니다. 그 증가는 의미했습니다. 그래서요. rise가요. 주어가 되고 있는 거야. 매스메디의 증가는 형태에서의 증가는 의미했습니다. 가십은 moved 움직였습니다. 어디로부터 움직였어요? 제한된 open oral only. oral이 이제 입이죠.
그러니까 입으로서 전해되어지는 배포죠. 배포로부터 to 어디로 움직였어요? 널리 프린트되어지는 디세미네이션으로 옮겨졌습니다. 디세미네이션 하면요, 보급이란 표현이에요. 보급. 인쇄된 보급으로다가 뭐 했습니다? 광범위한 인쇄 형태의 보급으로다가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십을 전할 때 어디로 전한 거야?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었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는 인쇄술의 발달로다가 인쇄술의 보급으로다가 더 널리 퍼졌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어? 이건 위에다 적으세요. 위에다 적으세요. 인쇄술의 발달. 싸고 빨라졌다 그랬어요. 인쇄술의 발달. 화살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신문, 잡지, 이미지 사용 증가. 적으세요. 신문, 잡지, 이미지 사용 증가. 화살표. 신문, 잡지, 잡지, 그리고 이미지 사용 증가. 화살표. 광범위한 확산. 자, 요약해보면, 이건 빼는 생검비 들고 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갈게요. 저 첫 번째 문장에 프린팅 비컴 치퍼 앤 패스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증가하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원인, 최초의 원인은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신문의 효과는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사용이 증가됐어요. Increased use of image. 세 번째, 그리고 광범위한 확산. 확산 여기 뭘까? 광범위한 확산. 아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제목이 됐고요. 자, 됐어요. 이거는 요 정도 할게요. 너무 쉬워서.